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드밸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네요. 어저께 오늘이 아마 흐리다 그랬는데 뭐 날씨가 되게 일관성 있게 잘 흘러가고 있고요. 오예, 정령들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소스를 여왕에서는 블랙베리 코블러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디 있니? 아, 찾았다. 체력이 72 차고, 그다음 기력이 175가 차요. 블랙베리 두 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풍 도넛을 채광이 느리긴 하니까, 잠깐만요. 일단 두 개? 세 개? 세개 정도만 챙기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번 편에서 그거, 네, 그때 그 유적 한번 가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그거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한 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될 걸로 보이고. 호박 열렸다. 아, 이게 또 수확할 게 있으면 또안 좋은데? 예, 다시 심어야 돼가지고 이거를. 아, 이게 좀 늦어지면은 되게 안 좋거든요. 일단은 그냥 아티초크로 떼어버리고, 이거는 요정 장미 하나 더 자랐고. 야, 잠깐만, 오늘 뭐 날이냐? 왜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 네, 지금 인벤토리 다 비운다고 안에다가 다 넣어놨었죠. 아, 이게 이러면은 또 일정 꼬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렇다고 오랜만에 정령들 기분 좋다는데 내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호박이 여기 금태 3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두고요. 포도류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 야, 그 와중에 새거 새로 구해놓은 거야? 야, 너무한다. 호박 하나, 그 다음에 포도. 옥수수류는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다 끝나네요. 비트는 여기에 넣으면 되죠. 금태 비트 넣었어야 되는데 잠깐 놓쳤었고요. 아, 이거 여기 말고 여기 넣어야 되고. 야, 그다음 일반 호박이 없을 리가 없지. 아, 이걸 또 놓치네, 놓쳐. 자, 여기 들어가라. 아티초크 이거 갖고 안될것 같은데. 가을철, 가을 거. 야, 가을 거 중에 괜찮은 거 어딨어? 아바란스랑 아티초크 부족할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남는 건 요정으로 때울게요. 야, 남는 건 요정으로 좀 때우고. 자, 이렇게 들어갑시다. 여기 이렇게 채워놓은 다음에 남는 부액이 여기에는 아예 없죠. 네, 여기는 그몇 번씩 수확을 할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키웠던 거여가지고 여기에는 아예 없고. 아, 슬라임 지금 밥 줘야 되지? 아, 미치겠네. 일단 과수원 수확은 네, 때려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얘들아, 예, 난 그냥 물 주러 온 거야. 물, 건들지 마. 예, 건들지 마. 진짜 좀, 야, 건들지 말라고 그냥 칼 뽑아들기 전에. 예, 아주 그냥 애들이 승가리 들어가가지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예, 주인도 못 알아보고 달려드네요. 자, 네, 일단 이거 하나 여기다가 넣어두고요. 동글당근이랑 그 다음에 그거가 있었는데, 아, 일반 버섯. 일반 버섯만 있으면은 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버섯을 좀 많네요. 59개만 좀 챙겨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문제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까지만 딱 챙기고.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하단 말이야. 오케이, 문 닫아서 분리를 좀 해두고요. 하나,
둘. 얘는 네, 오늘 쉬는 날이고. 세 개. 아이 좀 비켜봐. 비켜보라고. 오케이. 아이 그냥 위를 눌러버리니까 이게 또 되긴 되네요. 자 일단 큰 우유 하나. 마지막으로 얘한테까지 큰 우유 두 개. 어 그다음 여기 그냥 좀 넓게 만들든가 해야지. 으 좁아 터져가지고 내가 다 답답하네. 아우씨. 네. 예 저거 한 겨울철 때쯤에 좀 여유 있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빨리 좀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거 다 끝내주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얘들아 네 빨리 지나갈게. 오늘은 내가 좀 바빠. 하나 둘 하나 둘. 좋았어 다 챙겼고요. 10시 10분 어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고 보니까 오늘 셰인한테 뭐 하나 줘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 지금 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그 다음에 동글당근이 아예 그냥 여기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징어구이 이건 좀 별로고 쿠키 별로고 가지 파르마산 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실 생겨가지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만 더 만들어 두고요. 여기는 그냥 아예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어 블랙베리 코블러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챙기는 거는. 자 이제 폭탄 챙겨서 빠르게 한번 떠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인벤토리 깔끔하죠? 야생 같은 거는 어차피 그냥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이게 다니는 거니까 그냥 남겨두고 자두 하나 있는데 예 가서 그냥 제일 먼저 먹는 쪽으로 갈게요. 자 갑시다. 500원 내고 캘리코 사막으로 떠나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내일 어차피 그 여기 가게 주인 생일이어가지고 얘한테 한번 들르긴 해야 되니까 저 상점은 내일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일반 폭탄하고 이걸 여기다가 올려두고 낚싯대 필요 없으니까 내려두고 어 이러면 되겠네요. 아 커피 한 잔. 아이고 얘 시작부터 개 난리를 치네 아주 그냥 이것들이 한놈 잡았고 들어와 장어구이나 내놔라 이거 다 이거 사. 네 장어구이를 주진 않네요. 자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폭탄 한번 터트리고 가죠. 빵 아씨 이 피통 너무 까였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 이게 오랜만에 전투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좀 심하게 맞았네요. 어디 있냐? 야 빨리 와 어디야? 안전하게 맞고 아래쪽에서 돌아오면 아씨 이걸 또 맞아? 네 잡아서 장어구이 하나 얻고요. 어 이것은 오케이 석탄. 내려가는 길도 딱 준비해놨네요. 어 여기에서부터 얘네 나오는데 일단은 장어구이 하나 먹어서 체력 좀 어 아! 아 썩을 아이 썩을 내려가는 걸 누른다. 야 장어구이 먹는다는 게 내려가 올라가는 길을 눌러불었네. 야 그래도 내려가는 길 있구나. 양심은 있다 양심은 있어. 어 그지? 근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양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자! 또 나와! 그만 나와 이것들아! 어 근데 내려가는 길이 나왔네요? 이러면 뭐 크게 문제 없고 아 진짜 너무하네. 몇 마리가 날아오는 거야 대체.
일단 굳이 막 이런 식으로 할거 없으니까 영봉. 아, 근데 터트릴 만한 데가 안 보인다. 네, 돌좀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 터트리고 싶은데, 아, 되게 안 보이네요. 와, 그나마 여기에서 이걸 써야 돼? 아이, 진짜. 빵! 이래놓고 진짜 안 나오네요. 와, 안 나오면 좀 짜증날 것 같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짜 안 나와? 야, 내려가는 길 아니야? 몰라? 그지? 얘네는 아예 그냥 못 죽이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 확인 안 되고, 오케이, 내려가는 길 하나? 어, 그 다음에 얘까지 죽이고, 와, 되게 세다. 여기에서 터트리는 걸로 할게요. 빵! 네, 미라 한 마리 골로 보냈죠? 자, 내려가는 길도 하나 깔끔하게 찾아놨네요. 근데 여긴 왜 이렇게 기냐? 끝에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이게 폭탄을 쓰려면은 좀 뭉쳐있는 데가 나와줘야지 쓰든가 말든가를 할 건데, 왜 이렇게 길어다. 예. 일단 얘 잡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하나 쓰고, 빵. 네, 쓰는 건 쓰는 건데, 아, 나오진 않네요. 하나하나 캐면서 윗동네로 올라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안 나와, 설마? 오케이, 나왔죠? 자, 여기 한번 바로 써볼 만하네요. 여기에다가 놔서 터트리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넌또 뭐야? 이리듐 루비. 여기도 혹시, 오케이, 꽁으로 내려갈 수 있게 길 하나 뚫어놨네요. 하나, 둘. 오케이, 동글당근, 동글당근. 마침 또 필요한 데 나와주네요. 자, 내려가는 길 찾았으니까 그냥 내려갈게요. 예, 여기도 좀 지형이 그지 같은 것 같아가지고, 어, 얘 그냥 내려가자.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데가 다잘 나오고 그러냐? 자, 두 마리면은 충분히 써볼 만하죠? 여기에 살포시 놓고, 근데 수직 통로는 따로 안 나오나? 그거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네, 기왕하는 거 빨리 좀 내려가 보게. 에, 지금 뭐안 맞고, 오케이. 어, 나왔네? 이거 음성이식 게임이었나? 네, 마이크로 말하니까 갑자기 나오네요. 허허, 신박하네 이거. 자, 일단 저의 붉은 버섯 하나 챙기고요. 네, 쉐인이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붉은 버섯 하나 챙겨두고, 내려가는 길 나왔으니까 빠르게 내려가고, 여기에 딱 놓으면 딱이겠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예, 이거 하나 먹고 갑시다. 알추네. 뭐 부화기에다가 돌리란 얘기는, 부화기에다가 뭐 돌리라고 줬나? 네. 일단 이거 하나 버리고 알 하나 먹는 걸로 할게요. 네. 와, 그다음에 여기는 앞만 봐도 야 쓰라고 말해 주네 그냥. 터트리자. 자, 수직 통로랑 이거 둘다 나왔네요. 얘는 느리니까 삥 둘러서 가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돌 하나 무시하고 내려가는 걸로 합시다. 어우, 예, 빠르게 내려왔네요. 20층. 근데 여기에 끝이 있으려나? 네, 여기에 끝이 좀 있으면은 가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인벤 없으니까 이거 빠르게 먹겠습니다. 폭탄류 다 썼으니까 일단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고. 내려가는 길. 7층 낙하. 이거 25층 넘어서 들어온 거니까 거의 신기록이죠? 저번에 갔을 때가 아마. 아, 진짜. 잠깐! 오케이, 지켜줬고. 체력을 좀더 많이 챙기는 방향으로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한대 때리고, 오케이. 잘, 어우, 잘 때려잡았다. 씨. 어우, 네, 어우, 예. 좀 신명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잘 해결했네요. 일단 내려가보는 걸로 하죠. 야, 내려가는 길 되게 잘 나온다. 뭐, 오늘 끝 보란, 오늘 그냥 끝을 한번 보란 얘긴가? 네. 자, 30층에 도달했어요. 일단 와도 별건 없네요. 어우, 다행이다. 잘 때려잡았네요. 아니, 진짜 좀왜 이렇게 집요해, 이것들은. 아씨, 내려올수록 많아지냐? 어떻게 너네는. 어디야? 빨리 와. 자, 9번 빨리 하나 먹고. 야, 진짜 이번에는 전투 올라야 된다. 암만 생각해봐도 오늘은, 이번에는 진짜 전투 올라야 될것 같아요. 야, 몬스터를 뭐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진짜. 네. 일단은 내려가진 말고. 8시에요 일단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고, 일단은 간단하게 캘수 있는 거는 캐보는데, 내려가는 길안 나오죠? 아, 수직 통로 한 방으로 한 40층까지 내려가면 안 되나? 네. 내려가는 길. 이런 지형이면은 보통 끝부분에 그거 하나 있고, 그 석탄 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 딱 있던데, 예, 딱 있네요.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바로 놔볼게요. 자, 내려간 길. 안 나오네요. 욕심이었나, 이거? 네, 약간 근처에 광물 많은 거 보고 솔직히 깐 거긴 하거든요. 내려가는 길 있다. 얘까지만 잡고, 잠깐만. 이러면은 토파즈 그냥 버리겠습니다. 네, 이게 귀한 거긴 한데 선물로 줘야 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게더 나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직갱도 뛰어내린다. 3층을 낙하했다. 뭐야, 오염돼 있다. 아이씨, 전투해야 돼.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단풍 도넛 빨리 먹고. 오케이, 잡았고요. 이거 몸통 박치기 원래는 잘안 맞는 거였는데 이걸 또 맞네요. 자, 빨리 정리되자, 이것들아. 뭐 이렇게 많아, 너네.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어차피 저거 화수분으로 만드는 건데, 뭐 어때? 예, 무시합시다.
자, 알 하나 또 나왔네요. 알왜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예, 뭐, 신명나게 후드려 까다가 뭐, 예, 내가 무슨 뭐, 슬라임 물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뭐, 부탁한다 이런 건가? 거참. 아, 그러고 보니까 커피를 마셨어야 됐는데, 커피를 안 마셨네요. 자, 위에서 나오자, 위에서. 아래에서 나와서 뒤통수 치지 말자. 어디야?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때려잡으면은 나가는 길이 나오긴 할 건데, 아, 내려가는 길이 나올 건데,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일단 아래쪽에는 더 없는 것 같죠? 아래쪽에는 올 길이 없으니까 아래쪽은 배제하고 위쪽으로 오네요. 셋, 깔끔. 와,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40층도 아니야? 37층? 어, 칼 나왔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칼이죠? 굳이 집을 필요 없어 보이고. 범위가 좀 좁아야 될것 같으니까 일반 폭탄으로 터트려 줍시다. 터트리는 걸로 합시다. 자, 난막대 얻었는데 내려갈게요. 난막대 얻었고, 여기에다가 하나 해서, 이리듐까지 닿았으면 좋겠는데, 내려가는 길은 나왔는데, 이리듐까지는 안 닿았네요. 빨리 챙겨서 가는 걸로 합시다. 아, 그 다음 12시 벌써 넘었어? 40층까지만 가자. 그래, 40층. 그 넘어까지만 가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합시다. 예, 마침 가라고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네요. 이리듐을 일단 챙겨야 되고, 내려가보면, 와, 여기 대체 끝이 어디야? 진짜 그냥 끝도 없는 건, 어, 잠깐만, 바뀌었는데, 뭐가? 박쥐로 몬스터가 바뀌었네요? 네. 딜도 그렇게 센편 아니고요. 심지어 딜도 좀 약해요. 또 5층 낙하. 여기서 빠르게 하나 먹고. 자, 한시. 이제 눈이 감길 시간이다. 안 되겠다. 아, 아니야. 아, 진짜 그냥 그래. 돈좀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가는 길한 번만 나오자. 오케이. 잘 나왔어요. 떨어지는 길 한번 찾아서 네. 50층 가보겠습니다. 일단 단단한 나무는 챙겨야 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단단한 나무 챙기는 것도 못했네, 오늘. 30분, 빨리 나오자, 제발. 야, 2시 되면 나 쓰러져. 폭탄이 하나가 더 없네, 하나가 더 없어. 아, 그때 폭탄 나온 거 챙겼어야 됐나?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이, 진짜. 일단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해서 빨리 터트려서 내려갈 길을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나왔네요. 자, 이제 폭탄이 없습니다. 50분이네요. 벌금으로 얼마 나올까요? 궁금한. 잠깐만. 방금 전에 뭐 있었는데? 야, 방금 전에 거기 그 무슨 뭐 희한한 돌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일단 서비스비 비용으로 1000골드. 네.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 근데 진짜 아깝다. 49층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를 이게 부족해 가지고 못 내려가. 아, 거참. 네, 일단 뭐 뭔가 좀 급작스럽게 넘어간 느낌이어 가지고 예, 뭔가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